끝이 아닌 측면으로 돌아뛰는 움직임의 공격수를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이중민 선수가 오늘 경기에서는 이 센터포드로서 굉장히 높은 제공권을 잘 활용해주고 있습니다. 자, 박희선 양발 드리블 박스 안쪽입니다. 자! 선두득점 천남입니다. 자, 박희선 선수가 측면에서 본인의 개인 돌파 그리고 빠른 타이밍에 크로스 올렸는데 지금 굉장히 행운이 따라준 선제골이 되겠습니다. 잠잠했던 전남 드래곤즈가 이빨을 드러냈습니다. 확실히 FA컵 득점왕이었다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확실히 본인의 FA컵에서 강한 모습 오늘 경기에서도 잘 보여주는 장면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좋은 기억을 다시 한번 살려내고 있는 박희성 선수 전남 드래곤즈의 선제 득점을 안겨줍니다. 자, 사실 오늘 경기 굉장히 자, 이 장면 보시죠. 자, 여기에서 한 번에 박태웅 선수를 벗겨냈고요. 네, 여기서는 네. 지금 일단 상황을 좀 봐야겠는데요. 자, 굴절이 있었거든요. 자, 지금 인석환 선수 몸에 맞은 것으로도 보이고요. 그리고 반면에 또 송호준 선수 몸에도 맞은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네. 공식 기록이 나온 이후에 또 체크를 해봐야겠지만 정말 이번 골은 이 박희성 선수가 거의 다 만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득점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난해 좋은 기억을 갖고 있었던 지금은 거리가 조금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슈팅으로까지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아, 네. 이거 때립니다. 곧바로 득점을 만들어냅니다. 박태웅. 자, 지금 뭐 굉장히 먼 거리에서 준비된 세트 플레이 그리고 굉장히 먼 거리에서 중거리 슈팅을 때렸는데 정말 낮게 아래로 그대로 깔리면서 이 상대 구석에 꽂아넣는 동점골을 만들어냅니다. 선제 득점, 선제 실점을 하긴 했습니다만 부산교통공사 박태웅 선수가 곧바로 동점을 만들어냅니다. 자, 정말 실점을 허용한 지 2분에서 3분 정도도 지나지 않았는데 곧바로 동점골을 이제 성공해내면서 오늘 경기 정말 알 수 없는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난해 격 본능을 정말 잘 보여줬습니다. 네, 여기에서 정말 네. 임팩트가 제대로 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적으로 이 땅바닥에서 바운드가 계속 불규칙하게 튀면서 이 골키퍼 입장에서는 반응하기 쉽지 않은 위치로 또 흘러갔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물수제비라고도 할 수 있는 네. 그런 상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앞에 지금 수비벽에 선수가 많았었기 때문에 또 시야가 어느 정도는 가린 것으로 보이죠. 계속해서 부산교통 올려줍니다. 박스 안쪽에서 잡아놓고 아크 장면 띄워보냅니다. 반대편 잡아놨습니다. 손흥민 꺾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채쳐내고 그대로 슛! 다시 한번 리드를 안겨줍니다. 자, 정말 이번 골은 팀플레이 그리고 개인 능력이 더해져서 만들어진 완벽한 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우민 선수가 결국에는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2대1 앞서갑니다. 자, 이 굉장히 유기적인 패스플레이 그리고 한 번에 반대로 연결하는 코스 굉장히 좋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손호주 선수가 터치한 이후에 내줬는데 굉장히 침착하게 상대 수비를 벗겨내면서 완벽하게 왼발로 마무리해냅니다. 올해 첫 번째 선발 경기에서 정우민 선수가 좋은 기억을 안고 갑니다. 자, 이 패스가 상당히 좋았고요. 여기에서 이 침착한 마무리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지금 이 뒤에서 태클이 들어왔는데 미리 시야를 확보한 이후에 벗겨내고 또 한 번 태클을 피해낸 이후에 슈팅. 아, 네, 정말 완벽했습니다. 자, 박청용 골키퍼로서도 도저히 막을 수 없는 곳으로 향했던 정우민의 강력한 왼발 슈팅. 네, 앞에 수비 선수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리고 굉장히 근거리 슈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박청용 골키퍼 입장에서도 쉽게 파고 있고요. 경기가 다시 진행이 되겠습니다. 이민우 한번 접었습니다. 이민우 이민우 돌파 시도 넘어집니다. 다시 한 번. 오호! 네, 찍었습니다. 자, 찍었습니다. 네. 이민우가 PK를 얻어냅니다. 자, 최호정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고 이 어수선한 타이밍에서 이민우 선수가 전반전에는 PK를 얻지 못했지만 후반전에는 PK를 얻어냅니다. 그렇습니다. 91분, 92분을 향하는 시점. 아직 이들의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이민우 선수가 결정적인 상황에서 귀중한 기회를 얻어냈습니다. 아하. 아, 네. 지금은 손호준 선수의 태클이었는데요. 대결입니다. 부산 할 수 있다라는 댓글이 올라왔고요. 이민우 갑니다. 이민우 슛! 자, 막았습니다. 다시 한 번! 짝골! 아직 이들의 경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자, 네, 지금 이 왼쪽으로 찬 거를 김나술도 굉장히 잘 막았습니다. 하지만 이 세컨볼에 대해서 굉장히 침착하게 상대의 키를 넘기는 그런 슈팅을 가져가면서
결기 정말 극장 동점골을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좋아하고 있는 부산교통공사 원정 팬들입니다. 자, 이러면 전남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울 수밖에 없는 지금 흐름입니다. 네, 지금 김다솔 골키퍼가 굉장히 잘 막아냈는데 이민호 선수가 여기에서 그 침착함을 보여주는군요. 정말 자, 전남 입장에서는 뼈 아플 수밖에 없는 동점골 허용이고, 자, 일단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아있기